안녕하세요. 오직 눈성형 하나만 20년간 연구하고 시술하고 있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 자, 제 환자 재수술 사례를 보고 계신데요. 이분은 저한테 오신 이유가 쌍꺼풀이 너무 티가 난다, 부자연스럽다, 그렇게 해서 찾아오신 분입니다. 한번 사례를 보시면, 지금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눈 앞쪽이 아주 두껍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두껍기 시작해서 끝은 여전히 두꺼운데 오히려 앞에가 두꺼울 정도로 부자연스러운데요. 눈 앞쪽이 두꺼운 쌍꺼풀은 되게 한국 여성한테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잘 보면 눈이 기울어져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 눈 앞쪽이 두꺼운 분들이 되게 눈 앞쪽이 기울어져 있는 걸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자, 수술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둥근 눈매를 규정하면서 두꺼운 아웃라인, 아웃폴드 라인을 얇은 인아웃 라인으로 교정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앞쪽이 두꺼운 쌍꺼풀을 교정하는 것은요,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고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라인만 다시 잡으면 되지 뭐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사실 아웃라인 두꺼운 쌍꺼풀을 인라인이나 얇은 인아웃으로 교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을 만큼 노하우가 필요한 수술입니다. 저는 20년간 눈매 교정을 개발하고 쌍꺼풀 재수술을 전문적으로 시술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말 저의 특별한 노하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두꺼운 아웃라인 쌍꺼풀을 인라인이나 얇은 인아웃라인으로 교정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저도 많은 연구 끝에 발견한 것이고, 과거에도 저도 그런 시술이 안 됐었습니다. 앞에가 이렇게 두꺼운데 이걸 어떻게 얇게 합니까? 쌍꺼풀 라인을 하나 더 그으면 두 줄이 됩니다. 왜냐하면 눈 앞쪽은 여유분의 피부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특별한 노하우로 이렇게 눈 앞쪽부터 얇은 둥근 눈매로 교정을 했는데요. 원리는 여유분의 피부가 없기 때문에 여유분의 피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기본인데요. 더 자세한 부분은 저를 직접 찾아오시면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눈 앞쪽이 두꺼운 아웃라인 쌍꺼풀을 눈 앞쪽부터 얇은 인라인 자연스러운 둥근 눈매로 교정한 사례를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